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블로그 통해서 질문 주신 분 답변 드릴게요. 1년 정도 프로페시와 미녹시딜을 써서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최근엔 헤어스타일링 제품들을 써서 머리 모양을 잘 만들면 탈모를 가릴 수 있어서 여러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런 왁스, 스프레이, 무스, 헤어젤 이런 것들이 탈모를 악화시키지 않을지 걱정이 돼서 질문합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헤어 제품으로 탈모가 되는 거는 흔하지는 않아요. 헤어 제품은 이제 머리 바깥에 있는 머리카락에 우리가 바르는 거잖아요. 머리카락은 이미 사실 죽은 세포들이에요. 모발이 생성돼서 밑에서 나오는 것들이 모낭에서 생성돼서 이제 나오는 거죠, 바깥으로. 그래서 헤어스타일링 제품들이 모발의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손상시키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두피 아래 모발을 생산하는 모낭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제대로 된 사용법대로만 사용하시면요. 그래서 모낭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탈모를 만들지는 않지만, 뭐 우리가 가이드라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허가받지 않은 또는 허가가 아직 미흡한 그런 제품을 사용하셔서 뭐 두피에 손상을 가할 정도로, 보통 이제 모낭이 상할 정도가 되면 피부 손상도 꽤 심합니다. 뭐 화상을 입는다던가 빨갛게 변한다던가 뭐 그런 일이 없다면 헤어스타일링 제품을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탈모와 직접적인 관련을 주진 않으셔도 돼요. 대신 꼭 사용법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너무 염려 마시고 잘 씻어내시면 괜찮습니다. 헤어스타일링 제품 탈모를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